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나무 심기로 고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관련 정책에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온통 초록빛이 가득한 섬광 둔치에 갈색으로 변한 가로수들이 눈에 띕니다. 잎은 이미 바싹 말랐고 나뭇가지를 꺾어보니 속까지 말라 있습니다. 섬광변에 심어놓은 왕벚나무 350여 그루가 이렇게 심은 지 한 달 만에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5년 정도 키운 높이 3m 정도의 왕벚나무인데 옮겨 심은 이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역점적으로 많이 심었는데 우리 시민이 보기 안타까운 것은 사후에 관리하는 과정이 매우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 수목이 죽은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등 20억 원이 투입돼 문막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미세먼지 저감숲입니다. 준공된 지 3년이 지났는데 곳곳에 나무를 베어낸 흔적과 최근 새로 심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블루엔젤, 스트로브 잣나무 등 인기가 높은 조경수들로 57그루가 고사해 베어내고 새로 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나무들이 고사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섬광변의 경우 원래 물빠짐이 좋은데 수분이 많이 필요한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심으면서 물주머니도 설치하지 않았고, 미세먼지 저감숲의 경우 현장 조건에 맞지 않은 수종을 선택해 고사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나무 종류와 심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수립되고 쉽지 않은 계획들을 보면은 거의 다 70년대, 80년대에 세웠던 그러한 가로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수준들밖에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20년 내지 30년, 아니면 길게는 5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함께 심거나 다층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도심 열섬, 탄소 중립 등 도시 속 나무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